김동률의 목소리였습니다. 네. 아, 2177님이 와 목소리가 똑같아요. 뭐랑요? 뭐랑? 김동률 씨 말하는 거랑 노래랑? 아니 우리 둘이. 아. 야,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노래할 때 완전히 다른데. 김동률 씨가 목소리 참 어렸어 지금 참 내렸었지. 예, 충신과 간신으로 아, 가는데.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예. 좀 옛날 걸 다 들으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적 씨와 저를 그런 식으로 모창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어요. 어, 그럼요, 그럼요. 예. 예. 왜 전 그때도 알았어요. 아, 그랬어요? 저는 몰랐거든요. 왜 사람들이 내 모창을 하면 그렇게 막 뭐 오버해서 이러나? 그러는가? 아. 안 그랬는데, 근데 네. 요즘 좀 들으면은 네.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예를 들어 참 어렸었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김동률 씨 저 목소리처럼 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시켜보려는 아, 예. 거죠? 에, 우리 PD가 싹 한번 시켜보라고 여기 지령을 내는데 어, 귀신이네. 야, 저 역시 데뷔 15년 차 가수라 그랬습니다. 아, 7814님이 카니발 10주년 앨범 꼭 내주세요. 류렌적 화이팅 하셨는데 하지만 10주년은 지났는 것을 작년이 이제 10주년이었죠? 예. 이제 지났으니까 20주년이나 한번 생각해 본다. 저는 이번에 인터뷰할 때 이적 씨 때문에 이 질문과 예. 그 결혼 이적 씨도 결혼했는데 아니 누가 이적 씨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겠다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. 예. 너무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서 예. 약간 예민 반응이에요. 아 그래서 뭐 카니발은 차차 나중에. 카니발은 열려 있다. 아, 어디 출마해요? 정치적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. 예. 예. 그러나 작년은 아니었다. 뭔가 그래요. 사실 이 카니발이 아주 그 아, 프로젝트로서 한번 이렇게 딱 좀 나름 빛이 났었던 프로젝트라 섣불리 건드렸다가 또 예, 좀 이렇게 퇴색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좀 서로 있고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때 우리가 서로한테 좀 뭔가 부럽다든지 배우고 싶다든지 예. 그다음에 서로 이미지가 돼보고 싶다든지 예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죠. 이제는 뭐 예. 서로 뭐 배우고 싶다든지 뭐 부럽다든지 아니, 뭐 이런 게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아, 예. 예. 아, 저도 예. 예. 있습니다. 예. 같이 꼭 해야지만 그걸 그러니까.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아. 그런 의미는 하다가 싸울까 봐 예. 싸울 수도 있죠. 왜 옛날에 그런 거 하다 싸우는 형들이 좀 있었잖아요. 왜? 그 선배들 중에. 근데 우리는 그때 진짜 안 싸웠잖아요. 아, 그 형들이요? 네, 완전 안 싸우고 노래도 딱 둘이 다 반말씩 네, 하고 막.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정말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좋은 친구인데 섣불리 했다가 막 또 안 보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열려 있다는 거. 아, 네. 여지는 둬야 된다는 예, 거. 예, 맞습니다. 공연을 또 한번 언제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. 공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죠? 재밌겠죠. 네. 각자 하고. 네. 근데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인원이 네. 김동률 씨는 항상 40명씩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잖아요. 아니 뭐 그건 또 네. 곡에 맞춰서. 고 출연료 제작비 네. 네가 안 어? 우리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? 네. 일단 딱 받고 개런티 받고 출연료는 각자 그 안에서 지급하기. 저는 소극장에서 할 때 저 말고 세 명 올라갔어요. 제가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꽤 남았어요 그거. 예. 그러면은 예. 카니발 노래 그 오케스트라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? 그러면 그건 내 거 쓰지 마. 아, 그 고기까지 그거 할 때는 제가 메타기를 켜놓을게요. 예, 기처럼. 좋습니다. 아, 그 공연을 하면 진짜. 재밌을 것 같아요. 김동률 뭐 한 시간 이적 한 시간 카니발 네. 한 시간 뭐 이렇게. 예. 나중에 그런 무대를 기대하면서. 카니발은 열려 있다.